좋겠다. 감사합니다. 자, 6982님이 그럼 국 중에서 두 분이 일종의 라이벌과도 같은 건데 두 분에게도 이렇게 나를 자극해서 성장시켰던 라이벌이 있었나요? 나를 발전시켜준 고마운 선의 라이벌이랄까요? 그래요. 아까 뭔가 이제 그 무대에서 그 우는 모습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예, 예. 뭐 힐링이 됐다 뭐 캐는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 보고도 이제 우리가 살짝 자극을 받잖아요. 잘하네요. 예, 자극받아 맞아요. 근데 자, 어떤 라이벌이 있었을까요? 저는 우선 라이벌은 이제 그 가수는 아닌데 데뷔 때 아 그래요? 네 예, 가수는 활동? 아닌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연주도 되게 잘하고 예. 노래도 잘하고 음색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약간 자극받으면서 했었던 네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 친구는 지금 뭐예요? 지금 작곡가예요. 아, 작곡하고 네, 노래도 쓰고. 와, 네. 네. 슈퍼주니어는요? 우리 이력 씨는? 예. 아니 이력 그러니까, 때문에. 왜냐면 예. 또. 왜 그 활동 시기가 같을 때 또 다른 그룹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예. 근데 저희는 딱 그게 없었어요. 슈퍼주니어는 딱 혼자. 예, 혼자. 그때 예. 약간 아이썰틴이라고. 맞아 맞아. 13인조 예, 여자 예. 그룹 있었는데. 예. 근데 저희는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라이벌이 좀 많았던 예, 예, 것 같아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성 씨나 규현이나 왜요? 노래 잘하고 말이죠. 노래로 이게 예. 파트 하나 같다. 제가 그렇구나. 더 많이 부르면 약간 더 열심히 하겠구나. 네. 약간 그런 거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된것 같아요. 그런 상대가 없다는 건 너무 슬픈 거죠. 네. 예.